요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본문만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제목 때문에 설물 주기도 어렵다고 반감이 든다는 분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 문제아 문제 본문 무엇이 문제인가 라든가 미안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정도라면 오죽 좋았겠는가 하면서도 기대를 가지고 책을 펼쳤다는 서평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서평에 김 목사님은 구체적이시고 실전 전문가라고 해주시는 등 또 이 책은 훌륭한 목사님의 성공 사례보다는 철저히 실패하고 찢겨져본 사람들의 솔직한 간증과 사례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유익하다고 길게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가장 힘든 자녀의 문제가 가장 부모를 회개케 하고 거룩케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녀가 보석입니다. 요즘 창세기의 야곱을 봐도 요셉을 봐도 주위를 봐도 문제 부모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자신이 문제 부모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각 아들의 분량대로 최고의 유언으로 축복을 해주고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최고의 유언에서 가장 좋은 땅은 유다지파의 갈렙이 차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무서운 땅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그곳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부족함 없이 필요한 분별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도 어떤 유언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까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의 유언이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축복을 마친 후에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47장부터 이제 29절 30절에서 특히 요셉에게 미리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시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을 것을 아들들에게 명하였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를 막벨라 굴로 정한 것은 그가 단순히 가족 묘에 묻히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화려한 곳에 살아서 화려한 매장지에 화려하게 묻힐 수 있었지만은 나는 이곳에 안 있겠다고 반복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탁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억지로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된다는 어느 목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팔남매인데 아버지께서 맏아들은 동생들을 먹여 살려 한다고 사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둘째는 교수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큰딸은 목사 사모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쭉 축복을 하다가 막내 아들은 이분한테는 이 아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이분이 머리를 싹 비켰다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쫓아와서 끝끝내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의 자리란 데는 다 데리고 다니고 부흥집회가 어디고 막 때려가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못 받으니까 아버지가 막 낙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 방언 하나를 못 받냐 이 녀석아. 그런 소리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방언이구나 싶어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방언을 아파파파 하면서 이제 가정요배 볼 때 방언을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에게도 용돈을 받게 하려고 누나 나는 아파파파 할 테니까 누나는 아따따따 해 이러면서 둘이 서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윙크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 쓰다가 어느 날 누나와 싸움이 벌어졌더니 누나가 너 아버지한테 방언 가짜로 하는 거 이른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일러서 그 이후 아버지한테
오며 가며 저주를 받고 나가도 매를 맞고 들어와도 매를 맞고 예. 이 사기꾼 놈 아이라 해가면서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만 앉혀놓고 얘야 내가 죽은 다음에 녹음 테이프를 하나 줄 텐데 죽은 다음에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야, 자기가 목사니까 그 집에 재산이 좀 있었대요. 나한테 뭘 주려고 좀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딱 공개를 했더니 한경도에 이제 그랬집이 뭐 그랬습집이 뭐 이런 사투리 그랬집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재산을 다 주라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섯 개를 세웠는데 자식들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팔남배 자손이 30명인데 1년에 아버지 산소를 두 번 가는데 이제 가면 천막을 두 개 친대요. 근데 거기 성가대도 있고 설교, 묵도, 사회, 기도, 특송할 사람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묵도를 딱 시작하면 성가대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줘요.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시는 분은 100만 원 내고 기도하시는 분은 50만 원이고 사회하는 사람도 50만 원이고 간구하는 사람은 안 내고 이렇듯 중요한 순서를 맡은 사람은 돈을 내고 가정마다 1인당 10만 원씩은 꼭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모이면 한 5, 600만 원 되는데 그 해에 그 돈을 가장 어려운 식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남매가 너무 화목하고 가져오라는데 불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왜 불복종하겠어요? 그날 그때 개 타는데 안고 보내서 개 타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자녀를 위해 썼으면 지금 이렇게 화목했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데 그 돈을 교회에 줬더니 지금 자녀들이 만나면 온 가족이 부흥회를 하고 산소 가는 게 즐겁고 또 돈을 갖고 와서 누군가를 주고 또 이제 힘든 사람 받고 하니까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결국 예수 믿고 잘 살아라로 잘 살아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의 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5대라는데 저는 4대인데 제가 모태신앙을 종종 이렇게 욕했지만 이게 모태신앙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은 좀 퍼져야 할 것 같아서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 원합니까?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이제 한 번 더 당부한 뒤 그의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47장 29절부터 부탁했듯이 예배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환도뼈를 걸고 맹세를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47장부터 유언을 시작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가르쳐주고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8장 49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또 다짐을 하고 받고 하면서 유언의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표시로 약속하고 손가락으로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쾅쾅 찍으라고 확인하면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는 직역하면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내 조상들 동족들이 모여있는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육신도 집이 있고 영혼도 집이 있습니다. 영혼의 집으로 가는 것이기에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삶이 계속되며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 것을 안다면 죄악 가운데 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유언자라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내가 17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했던 유언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눔에 보니까 내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내 유언은 신결혼해라, 불신결혼하지 말라, 이런 목적 나눔을 봤어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가는 곳에 오라고 할 그 돌아갈 약속의 땅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자, 그럼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의 유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두 번째는 삶으로 값을 치른 믿음의 유언이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산 땅은 오직 이 매장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뼈를 묻은 이 땅이 결코 이방인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사둔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매장지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거기 묻으라고 하는 것도 자손들이 창세기 15장에 이방에서 계기된 후에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 이 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400냥을 주고 샀다. 그냥 그들이 가지라고 했는데 확실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기억하고 갈 것이라서 산 것이다. 값을 치른 것이다. 조상이 값을 치루었고 내가 또 값을 치른 막벨라 굴이다. 그러니 와야 한다. 고 지금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값을 치른 막벨라 굴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야, 와, 우리 엄마의 관계를 확실하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 어머니의 희생, 부모의 사랑으로 값을 치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소원이 없어. 나는 막벨라 굴에 갈 거니까, 나 예수 믿고 갈 거니까 너희도 거기에 와라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값을 치른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애굽에 비하니까 막벨라 굴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야곱이 거기 안 가려고 다른 곳을 그리도 기웃거렸는데 이제 평생을 통해서 그 값어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값을 치른 것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값을 치른 것이라면 그것의 값어치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면서 가는 것인데 조부가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이 평생을 통해 값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힘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린 그거보다 대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들 교회의 이 상급은 언제 받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천국에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부모로서의 권위가 지금 쌓여져 갈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앞날은커녕 자기의 현재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온 일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후 축복은 받았지만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나서 20년간 타향살이, 피난살이, 모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기를 치면 그 죄값이 돌아온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한 집안에 아내가 여럿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야곱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 철학을 가지고 적당하게 벌어야지.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송두리째 빼앗아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돈 벌어도 결국 야반도주하며 쫓겨났습니다.
자식의 편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쁜 자식, 사랑이 저절로 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겉으로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피로 값지고 사진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표시하고 다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은 도리어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열두 아들을 축복해 나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씩 후일에 당할 일로 축복해 나가면서 세상의 성공은 영원한 성경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유언으로 말하고 별 인생 없다고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입성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므낫세는 입성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므낫세는 입성했어요. 에브라임이 입성 못했습니다. 대신 요셉이 턱걸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에브라임이 입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에브라임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장자의 명분이 똑같은 줄 알고 일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닌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 가져보고 그 조상의 한 평짜리 막벨라 굴의 매장지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갈렙이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열악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 우린 요새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면 이 갈렙의 땅을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머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양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그래? 이런 목자가 있으면 사표내야 됩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졸은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언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는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평소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그래도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지금은 위기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경험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 안다는 뜻이 있어요. 인격은 가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부부관계는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직접 살을 맞대고 사는 것은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남편은 무이촌에서 결혼하기 전에 6개월을 야간 열차를 12시간 걸려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육중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어머님 하니까 너무도 예의 바른 사육감이라는 인식을 주었어요.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양반 따리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의 바른 청년이 부자이기도 한 집에 시집을 가니 호강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식적인 것입니다. 살다 보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남편이었고 저는 그 남편 때문에 이혼도 수없이 생각하고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발가벗고 만나야 하고 편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도 요조숙녀처럼 그에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다는 부부는 정말 이상한 부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낼 뿐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칼을 물고 쫓아오신다고 했는데 좋은 소리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무서워서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했는데 이 환난은 심장을 꼬챙이로 찌르는 아픔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
기쁨의 도를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이고 성실한 남편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란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주를 본받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주를 흉내내는 자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많은 경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여러 사건으로 야곱에게 아주 경을 치면서 찾아오셨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 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고생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가 70%가 잘 살고 부모가 부유하면 7%밖에 잘 살 자녀들이 잘 살 확률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영육간에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초라해 보여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어머니의 설교를 받아 적은 노트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저도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난 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막벨라 굴을 값주고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초라한 행세로 화장실 청소나 하고 남의 집 빨래나 해주고 다니니 어머니가 믿는 예수가 믿고 싶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대단한 수십 권의 설교 노트를 집도 좁은데 하면서 가책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알아도 저는 어머니를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각자 안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인애가 어머니의 막벨라굴에 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값을 치르고 얻은 어머니의 막벨라굴이 아닐까 합니다. 어머니는 말로 안 했어도 삶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목장 나눔에 보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아빠가 믿으면서 엄마 얼마나 많이 변한지 애들이 잘 알고 있고 증인이다. 그래서 애들이 믿음의 위력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알바하다가도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택시 타고 교회 온다. 이것도 값을 치른 막벨라 굴이에요. 또 한 분은 요즘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 실질적으로 이혼하려고 해도 작년부터 아이들 중매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저만 알고 아이들은 모르는데 저는 포장되어 있고 저만 바라보고 중매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제가 만약 이혼했더라면 그런 자리가 들어올까 싶었다.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부모로서 가면을 계속 쓴 것을 알게 되었다. 큰아이는 아빠 엄마 이혼도 자기 결혼하고 나서 하라고 하고 둘째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임용 때 가족관계 부분도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서 둘째도 은근 이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다. 그동안 제가 존경받는 아버지란 소리를 듣기 위해 엄청나게 포장하며 살았다는 것이 느껴진다. 현재 그것이 정점에 온 것이다. 제 모습은 아닌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자, 이분도 이혼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막벨라 굴의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예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분 있어요? 이혼하고 싶었었지요? 이혼하고 싶었었죠? 예. 그런데 그렇지요. 우리는 이혼하고 싶어요. 천 번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막벨라 굴의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벨라 굴의 값을 치러주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너희들의 결혼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 이게 얼마나 최대로 치러지는 막벨라 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혼 한 번도 안 하고 싶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드니까 그냥 살자고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살자고요. 알았죠?
적용해 보세요. 결혼 생활, 시집살이, 자녀 고난, 사회생활 등 삶으로 지금 값을 치른 막벨라 굴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요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회개의 이 믿음의 유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큰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유언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야곱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 등이 묻혀 있었는데 레아와 리브가가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설명은 죽기 전 이곳에 처음 하며 또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3대에 걸쳐서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이 묻힌 일종의 가족 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언급되어 있었지만 야곱이 그리도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도 미워했던 레아도 언급이 없었어요. 레아는 애굽 2주 전에 죽어서 장사되었을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라헬이 죽은 후였지만 그 마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레아 장사 얘기는 묻어놓고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의 본부인 레아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본향 막벨라 굴에서 레아와 함께 살겠노라고 지금 유언을 한 것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총리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마지막 분별이 끝난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구를 장사했다고요? 나도 누구를 장사했다고요? 레아를 장사했대요. 죽기 전에 식구들에게 레아를 인정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아멘 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안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죽기 전에 레아의 아들 유다였구나.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였구나. 자기가 장사해놓고 장사했단 소리를 하지 않더니 끝까지 아마도 라헬 옆에 묻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라헬을 막벨라 굴에 묻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마지막까지 분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라헬도 마찬가지로 분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죽기 전에 할 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리브가와 레아는 사는 동안 가족 내에서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문제 많은 어머니와 문제 많은 부인 사이에서 묻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레아의 아들이 얼마나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근데 라헬은 요셉과 더불어 너무나 짠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레아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라헬은 홀로 길거리에 묻혀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밟고 가는데 묻었는데 레아는 조상의 묘에 자기가 묻었을 뿐 아니라 자기도 그 옆에 묻히겠다고 요셉과 형제들 앞에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총리 앞에서 총리의 어머니 라헬이 아니고 네 형들의 어머니 내 조강지처 레아 옆에서 묻히겠다 하고 유언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강지처를 강조하지만 이게 유교적으로 조강지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셉이 아니고 유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조강지처가 아닌 분들은 이 문자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에게 죄책감도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가족 내의 믿음의 화해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아들과 더 믿음 좋은 이 본처에게 평생 상처를 준 아버지가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야곱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보면은 첩하고 살다가 다 죽게 되면 본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 죽게 되면 첩들이 대부분 안 돌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 게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레아를 영원한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이 세상에서 사랑했지만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는데 영원한 동반자로 레아를 선택했다. 영생의 땅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믿음의 레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한 것은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기에 그곳을 매장지로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일생 사라도 고생하다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위하여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말과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죽은 사라는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 사라도 첩으로 하갈을 얻어들이고 그두라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참아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에 죽자마자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생각나서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라고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정력으로 취한 서자들을 쫓아내고 비리비리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막벨라굴에 묻힌 레아를 생각했습니다. 일생 고생하며 묵묵히 아들을 키우고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키워낸 영적 어미인 레아에게 이제 내가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겠노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유언의 가장 핵심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장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라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외모도 재산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냉정하고 똑똑하게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갈 테야. 이제는 믿음의 레아에게 갈 테야.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오라는 특히 이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유언은 야곱의 회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유언은 우리의 회개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 조강지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라도 고생하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돌이켰어요. 레아도 야곱이 마지막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 한번 폈다고 이혼을 하고 이따오 짓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갈 때 여러분들의 약속에 자녀와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절뚝거리던 발을 침상에 올려놓고 영혼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치면 이렇게 편하게 갈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열두지파로 대표되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열두 아들을 모두 믿음의 자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믿는 천국의 확신이 클수록 내 옆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열정을 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유언을 세 장이나 하려 하면서 야곱이 내가 가는 천국에 꼭 오라고 당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될 일이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특별히 병상에서 이렇게까지 전도한 분을 우리들 교회 개척한 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기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목원입니다. 그리고 그 목원을 돌본 그 모든 병상에서의 모든 것을 본 목자님의 이제 보고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이 암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기암이란 진단 앞에서 이 집사님은 깨어지지 않는 의로움으로 자기 죄를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암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복음에 불모진 친정과 시댁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탁월하여 물질과 건강에 탁월치 않는 축복을 받고 있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날 말씀 민수기 34장으로 약속의 땅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가나안 땅에서 나눌 기업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후 그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해왔던 구원의 대상자들을 죽을 힘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은 너무나도 평범한 목원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들에게는 우리도 교회 청년 예배와 목장에 나갈 것을 꼭 나갈 것을 약속받았고 딸에게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감사하지만 더욱 믿음 생활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과 각지에서 황급히 달려온 친정 시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 달려온 큰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절대로 영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이 전하는 복음과 지방의 그 교회 이름까지 정해주며 나가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집사님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눈뜨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지나여 있다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오면 상상할 수 없는 우렁찬 목소리와 미소로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응급실 병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 친구가 오자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과 친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네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줘야 해 들어줄 수 있지? 약속할 수 있지? 그 아이가 엉겹결에 예 하니까 암 걸린 친구 엄마가 막 그러니까 예 하니까 너 이번 주부터 우리들 교회 청년 예배와 목장 예배 꼭 나가줄래?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내 비탁 들어줄 수 있지? 자 손가락 걸고 약속해 도장 찍고 복사하고 도장 꽝꽝꽝 이렇게 하니까 걔가 다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셨죠? 아멘 하나님 보셨죠? 아멘. 너도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전하고 사람들마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꽝꽝꽝 통과하고 또 하나님 보셨죠? 보고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오늘 꼭 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계속 재촉하며 몇 번씩 누구누구 출발했냐고 어디쯤 오고 있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려온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온통 응급실을 가득 채우고 숨가쁘게 복음이 전해지며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찾아온 사람 중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손을 뻗어 재촉하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며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며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되 서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들 교회와 목장에 청년은 우리들 교회 청년부와 목장에 지방에 있는 자들은 꼭 가까운 교회를 지명해 주며 그 교회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낼 때마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카피하고 도장 꽝꽝꽝 하나님 보셨죠? 성령님이 집사님께 이마에 전해지는 복음의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달려오신 부목사님과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신 기업을 유산으로 지키도록 주신 명령과 규례의 말씀으로 드디어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린 후 우리들을 바라보며 다 예수 믿고 지금 영접했는데 모두들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재촉하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은 저 목자를 그분의 목자를 보더니 토요일 말씀은 경계를 주셨고 어제는 도피성이었고 오늘 말씀은 뭐지요? 아,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목자님, 김양재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예. 저는 한 번만 목사님을 안아보고 싶어요. 이제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김 집사 참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서 내 입에 넣어도 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요. 천사처럼 예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쁜 것도 없는데 뭐가 예쁠까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예쁜 것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아들 친구 엄마에게 자신이 말기암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님 믿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주님을 같이 믿자고 했지만 그분에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래서 그 소식을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만 소식을 듣고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 친구 엄마와 아들과 그 아들 친구 아빠 세 분이 다 찾아왔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도장 꽝꽝꽝. 하나님 보셨죠? 예. 또 우리도 교회에 오지 않는 여자 집사님들의 남편들. 목장 식구들의 자녀종 믿지 않는 아들들, 교회만 나오고 목장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들, 평소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다 거론하고 불러들여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전하는 똑같은 방법으로요. 또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자님, 제가 전할자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모두 다 약속을 했는데 딱한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싫다고 거부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도 딱한 사람 있어요. 아무개예요. 이 좋은 축복을 주는데도 받지 못하니 어떡하죠? 할수 없지요. 참 바보예요.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던 집사님의 모습은 안식과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복음 전하던 시간에는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막바지인데요. 그런데 수요일 8시쯤 다시 의식을 잃고 처치실로 옮겼는데 그날 저녁 기적같이 예, 이분이 목원인데 제가 사실 갈 일이 없는데 정말 지나다가 제가 지나다가 예, 기적같이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집사님이 꿈에서 들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집사님 어쩜 그렇게 예뻐요. 정말 천사 같아. 들어오자마자 제가 보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째 이렇게 예뻐요? 천사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고 가는 김 집사가 너무 부럽고 나도 김 집사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할 수가 있지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의식이 없는 가운데 집사님 하고 부르시자 눈을 번쩍 뜨고 기도에 반응하여 마지막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하시던 말씀에 소리는 못 내고 혀로 아멘을 했던 모습이 저도 생생합니다. 집사님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깨어나서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던 김양재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금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고. 이 병원복 말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너무나 수줍은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자님 보고에 이렇게 김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장차 받으러 할 날인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장래에 당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 부목사님, 초원님, 이 목자와 목장 식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주의 은혜를 맛보고도 혼신의 힘을 다해 고난받고 수고한 김 집사님 사랑하고 저도 그 김 집사님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암이 권세가 되셔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해서 정말 이 암이 권세예요. 암이 누가 고난이라고 하나요? 누가 저주라고 하나요? 이 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 유언 아닐까요? 아닐까요? 야곱의 안타까운 유언을 목사도 목자도 아닌 한 평범한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 병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일개 집사 시절에 남편의 죽음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기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간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고 나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확실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는 죽음 앞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 수두룩 있을 것입니다. 암이 걸린 수많은 환자 앞에서 지금 천국을 전할 기회라고 부르짖으라고 해도 그 누구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았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직분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니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돌아갈 곳이 있는 믿음의 유언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값을 잘 치른 막벨라 굴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의 클라이막스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기에 이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천국에 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유언을 한들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